12보호 가입하고 보상받기가 힘들다고? 보험료가 비싸다고? 절대 그건 아니고요. 사실 팩트에 대해서 제가 치매보험 A에서부터 Z까지 모든 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즘에 치매보험 많이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매보험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자, 치매보험 가입하신 대부분 분들은 가족력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아무래도 치매를 내가 정말 나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구나. 그리고 돈이 많이 깨지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보험이란 건 내 재산을 막고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치매 또한 내 재산을 막고자 가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맞습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다른 사람한테, 우리 가족 구성원이나 아니면 친인척, 다른 분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까 간병인 요즘에 매우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보험 가입해서 진단금이나 아니면 생활자금을 받고 간병인이나 그 내가 나중에 은퇴했을 때 그런 자금을, 생활자금을, 종잣돈을 다시 활용하고자 그래서 치매보험을 많이들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치매보험 가입할 때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치매보험을 일단은 중증치매, CDR 점수 3점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중증치매 진단받으면 생활자금이 매월 100만원씩, 뭐 36회 최저보증, 아니면 종신토로 보장이 된다, 아니면 몇천만원 진단금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치매보험은 많이들 가입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중증치매, CDR 점수 3점이죠. 보상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경도이지장애 0.5점이나 아니면 경도치매 1점, 아니면 중증도, 정말 심했을 경우 1점에서 2.5 넘어가는 중증도 치매를 진단을 받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예전에 보험사들은 중증도 아니면 중증 치매만 가입이 되어 있고 보상받기 힘든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나온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 상품은요, 경도치매 CDR 점수 1점일 때 아무래도 1000만원, 2000만원 나오는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고객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가입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경도치매 진단비를 우선 먼저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CDR 점수 2점, 중등도, 아니면 CDR 점수 3점, 중증치매로 이제 복증 설계해서 가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경도나 경증치매 1000만원, 2000만원 납입력 대신 선에서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재가급여.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이란 게 있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진단을 받는데요. 65세 전은 노인성 질환, 그 65세 넘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제 공단에서 나와서 따로 점수를 매겨요. 혼자 밥을 못 먹을 때, 혼자 세수를 못할 때, 혼자 볼일을 못 볼 때 점수를 매기는데, 요럴 때 최저 5등급, 뭐 4등급을 맞게 되면요, 일단은 매월 생활자금이 30만원, 연세 드신 분들은 2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요, 생활자금을 보장 만기를 90세, 95세까지 하면, 그때까지 매월 생활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노인성 대표적인 질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진단을 받게 되고 신청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등급을, 이제 등급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65세 넘으신 분들은 제가 옆에 나와,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혼자 밥을 못 먹을 때 몇 점, 혼자 세수를 못 할 때 몇 점, 목욕을 못 할 때 몇 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아무래도 국가에서 85%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본인 부담금을 15% 본인이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재가센터나 방문요양센터에 이제 내가 직접 갔을 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럴 때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이제 제공을 받으시면 15%는 본인 부담금,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개인보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30만원 매월, 아니면 생활자금 20만원씩 보장을 가입 한도만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019년 전에 가입자, 2019년 이후 가입자에 따라서 보장 혜택이 틀려집니다.
일단은 2019년 기존의 가입자들은 우리가 CT나 MRI 찍어서 점수가 안 나오고 어떠한 조짐도 안 보인다. 그러면은 경도, 중증도, 중증 치매 진단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2019년 EU 가입자는 뭐 CT나 MRI 찍어서 치매 증상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요, 뭐 인지 종합 검사나 MMSE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치매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치매 보험에는 약관상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요. A라는 보험사는 치매 진단 후 90일 동안 호전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진단금이 나오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92일이라는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진단서에 치매 블루코드, F코드를 받게 되면 진단비가 나오는 회사도 있다는 거죠. 물론 90일 이상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약관이 없는 회사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보호망, 치매 가입서부터 그 다음에 보상 사례, 그 다음에 약관 해석까지 A서부터 Z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치매 진단비나 아니면은 치매 간병비, 특약, 아니면은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입원했을 때 하루에 만원, 2만원 나오는 특약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치매로 인해서 진단비나 생활자금, 그리고 뭐 재활센터나 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내방했을 때, 그럴 때 생활자금을 넉넉히 꾸준히 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